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다운로드 및 시리얼 통신 동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아두이노 관련해서 기본 전반적인 것들을 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미 한번 설명을 했던 건데 아두이노 우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실습할 보드는 바로 이 보드, 아두이노 우노 보드고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호환용 보드입니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환 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정품 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중국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중국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린 요런 종류, 이제 아두이노랑 이제 거의 이제 똑같이 호환되는 요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한만 원대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고, 요거 말고 이제 더 저렴한 보드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옆에는 안 가지고 있네요. 요거 말고 이제 보시면은 요 칩이 이제 D타입이 아니라 이제 SMD라 그래서 이렇게 작은 칩으로 붙어 있는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6,000원에서 7,000원대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쇼핑몰에서 가셔서 검색하셔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뭐 기타 뭐 여러분들 능력만 된다면 아마 더 싸게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이제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만원 예전에 저 때만 해도 AVR 이런 아두이노 이제 보드에 다 통합된 게 아니라 칩만 해도 5,000원, 6,000원 했었는데 지금 이런 이제 보드가 6,000원 뭐이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진입장벽이 이제 낮아졌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초등학생들까지도 요즘에는 아두이노를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아두이노에 이제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요 아두이노죠. 자세히 보시면 요 아두이노에 이제 지금 줌이 잘안 잡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두이노 이제 핀 옆에 글씨들이 있거든요. 이핀 옆에 이제 번호랑 글씨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아두이노의 어떤 각각의 기능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쉽게 풀이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핀맵이라 그러는데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 핀맵들 아두이노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쓰는 보드들의 어떤 핀맵들을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핀아웃을 누르고 핀아웃을 누르고 그다음에 보드를 누르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썼었던 이제 아두이노의 여러 전반적인 보드들 유명한 보드들이 이제 다 나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 우노라고 적혀 있죠. 거의 이제 첫 번째 만들어지는 보드다 보니 지금 굉장히 옛날 거에 들어가 있는데 아두이노 우노를 누르시면 이 핀맵이라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너무 크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각각의 이제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걸 뭐 대략적으로 이제 요약하면 뭐 5볼트
3.3V, 뭐 5V, 뭐 그런 형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ADC, ADC라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인데, 이것도 약간 특수한 기능이거든요. 오른쪽에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3.3V, 5V, 그라운드, 그다음에 V-in 뭐 이런 핀이 있고, 그다음에 ADC라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고 특수한 기능을 하는 핀들이 있고, 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RX, TX, 뭐 INT0 뭐 이런 게 이제 통신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외부 인터럽트랑 통신 관련된 거랑 뭐 타이머 카운터, 그런 이제 PWM이라던가 뭐 I2C, 뭐 SPI 이런 통신들이 이제 다 내장돼 있는 요 이제 컨트롤러 관련해서 이제 설명까지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걸 보고 있었네요. 요거 이제 아두이노 우노 핀 아웃이라고 나와 있고, 그런 이제 어떤 각 핀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이제 보기 쉽게 이제 잘 그려놓은 거거든요. 일단 요거를 이제 참조해서 보시면 이제 아두이노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요. 뭐 이번 시간에는 좀 짧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요 사이트만 좀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은 이번 강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놓고 요 사이트도 같이 해 놨으니까요.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멀티 펑션 쉴드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더 얘기했었죠. 요 보드. 요 보드인데요. 사실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요런 이제 브레드보드라고 하거든요. 브레드보드라 그래서 요런 보드 이제 여기 보면 핀이 있잖아요. 요 핀들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저항이랑 LED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꼽아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간단한 거긴 하지만 이거라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전자회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전자회로를 좀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냥 다짜고짜 아두이노를 좀 다뤄보기 위해서 그 멀티펑션 보드라는 거를 이제 어쨌든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쉴드 보드거든요. 요런 식으로 생겨서 이 아두이노랑 이제 조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체형으로 조립하는 식이라서 사실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돼 있는 식이라서 이제 사용하기가 쉽죠. 사실 전자회로를 어느 정도 잘 몰라도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요거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회로 같은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블로그에 제가 이제 올려놓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회로를 사실 보려면 조금 전자회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진행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요겁니다, 요거. 이게 이제 창 크기에 맞게. 요 회로도인데요. 이 회로도가 지금 멀티펑션 보드의 그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멀티펑션 보드의 어떤 핀들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제 LED, 그 다음에 뭐 이제 확장 핀,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라 그래서, 어떤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이제 왼쪽 하단에부터 시작하면 스위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DC 테스트할 수 있는 가변 저항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부저 하나 더 추가로 달려 있네요. 부저 요렇게 요 정도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여기 이제 스위치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할 수 있는 LED, 그 다음에 부저, 여기 이제 숫자 표시할 수 있는 세그먼트,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뭐, 이제 가변 저항 돌릴 수 있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요거 ADC, 아까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시리얼로 나중에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요 정도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보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뭐, 응용할 수 있다면 뭐, 스위치를 눌러서 숫자를 하나씩 카운트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테스트할 수 있는 뭐, 보드인데요. 뭐, 이제, 일단, 그거는 응용하기 나름이니까, 일단, 하나씩 하나씩, 요거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회로도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번에는 이제 디버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 강의는 제가 좀 이제 빨리 진행하는 편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좀 이제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것 같기도 해서, 핵심만 좀 요약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 핵심은 실습이 되겠죠. 그 실습을 좀 위주로 하려고 조금 이론은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니까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번에는 이제 디버깅에 대해 설명할까요? 디버깅이 뭐냐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짜면 사람이 짜는 거다 보니까 항상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 완벽할 수 없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원하지 않는 대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 원하지 않는 동작을 이제 수정하는 작업, 그걸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원하지 않는 동작을 버그라 그러는데 벌레라고도 해석해도 되고요. 그거를 이제 잡는 작업을 이제 디버그라고 저희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선,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트러블 슈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요즘에는 요게 이제 약간 애매해져서 하드웨어 쪽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를 이제 고치는 거를 디버그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디버깅이라고. 요거는 뭐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디버깅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환경 설정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환경 설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의 어떤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축되는데, 이 디버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버깅 환경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개발을 할때그 시간이나 이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간이나 노력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디버그를 이제 각 코드 라인별로 이제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지까지도 할수 있는 장비나 이제 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의 디버깅 장비들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 말고 이제 돈 없는 저희들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프로젝트 할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너무 간단한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제 툴까지 학습해야 된다는 건 굉장한 소비 낭비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뭐 속담에도 있는데 속담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어쨌든 뭐, 이제, 굳이,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고급 장비나 고급 디버깅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이제, 아주 간단한, 아주 원초적인 방법이, 디버깅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LED고, LED 하나로 디버깅을 다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코드를 이제 이것저것 추가하면서 LED로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지만, 어쨌든, 디버깅 하기 위해서 저희 눈에 안 보이는 코드 라인을 이제 LED로 확인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 LED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시리얼 통신이에요. 이 시리얼 통신이 왜 중요하냐면, 문자로 찍을 수 있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얼 통신만 만약, 동작 되게 지금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면 사실상 거의 디버깅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두이노가 이제 왜 대단하냐면, 이 시리얼 통신까지 이 USB 포트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다한 방에 해결했다는 게, 다운로드도 여기다 하고, 시리얼 통신도 여기다 하고. 그러니까 아두이노가 사실상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엔지니어의 어떤 많은 이제 노력과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한 포트로 다 디버깅부터 뭐 이제 다운로드 모든 걸다이한 포트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일단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론은 이제 이 정도로 끝난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 아두이노의 어떤 시리얼 통신이랑 이제 LED 동작에 대해서만 좀 테스트를 주로 이제 해보고, 이 멀티 펑션 보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다음 시간에 이 멀티 펑션 보드는 이 LED 동작 오늘도 이제 LED 동작을 할 건데, 그건 요 이제 아두이노 자체에 있는 LED 동작을 시킬 거고. 다음 주에는 요 이제 멀티펑션 보드에 있는 LED를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두이노를 먼저 동작을 시켜야 하는데요. 요 아두이노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요걸로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렇게 USB B 포트를 쓰고 있거든요. B 포트 미니가 아니라 그냥 B 포트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SB B 포트. 그리고 여기 이제 전원 코드가 있는데 사실 이거 쓰는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USB로 전원을 5V를 받아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도 어댑터를 연결해서 이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요 이쪽으로 이제 전원을 공급받으려면 최소한 6V 이상 이제 9V, 12V 그리고 이제 24V 이하의 전원을 넣어줘야지만 그 이상 넣으면 또 이제 망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이하의 이제 어댑터를 꽂아주시면 아마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주로 이제 집에 있으신 것들은 요런 잭, 요게 이제 5파이 아마 전원 잭일 텐데, 요런 잭을 집에 있는 어댑터를 꽂으시면 주로 이제 12V나 9V짜리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 꽂아주시면은 사실 USB 다운로드 이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동작 여기다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고, 이제 어디다가 설치할 때는 요 어댑터를 꽂아서 설치하면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요 이제 USB 비포트, 요거 이제 USB 비포트랑 연결되는 케이블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이제 다운로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는 거죠. USB 비포트를 여기다 이제 꽂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USB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USB에다가